성균관대 다 붙었대. 어. 아 어디? 지금 학교인 한예종이랑 어. 동국대랑 그리고 성균관대랑 그리고 세종대는 어. 예비였는데 예비도 빠져서 예비까지 붙어서. 와 짜증난다 짜증나. 혜원이 혜원이 다니는 거 아니야? 야 진짜 리얼 다 가졌구나. 선배님. 오 혜원 선배구나. 되게 아쉽다. 무서운 선배님이야. 어? 근데 학교에서 우리 만난 적이 없었어. 맞아. 연기도 그 뒤늦게 그림 막막 들어온 거야?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연기라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 내가 원래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말하는 걸 되게 힘들어했어. 그래서 아 그냥 꿈만 꾸고 말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던 겨울방학 때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자고 도전을 했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 같아. 근데 무대에서 잘하던데. 재민이 공부도 하고 저렇게 생기면 인기 엄청 많아. 그러니까 키도 커. 인기가 감당이 안 됐겠네. 진짜 많아. 야 그 초콜릿 주고 하는 날도 막 너 책상 위에 막 이렇게 막 쌓여 있고. 발렌타인 이런 거 왜? 재민이 다른 학교에서 사줘고 하잖아. 병원 앞으로 막 재민이 딸은 여학생들한테 초콜릿 받을 때 수근이는 미군한테 받아. 진짜 미안한데 너네 미안한데 미국도 아무나 주지 않는다. 불쌍해 자꾸 불쌍해 보여. 쟤는 내가 꼭 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줘. 너는 여학생들이 너한테 깍 이러면서 줬지. 수근이는 수근이가 깍. 너네랑 차이야. 솔직히 인기가 어느 정도였을까?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. 얘기해봐. 그럼 우리 입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지? 야, 잘한 타이밍 보는 사람이 없잖아. 일단은 소설 보는 거 너무 좋아해. 그래. 내가 그때 이제 중1 이제 입학하고 좀 얼마 안 됐을 때 갑자기 이제 웅성웅성 하길래 딱 이렇게 창고 창가를 봤는데 여기 이렇게 쭈르르 다 이렇게 진짜?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. 너를? 날 거야. 그래서 보고 있어. 난 처음에 난 줄 몰랐지. 처음에 몰랐지. 난 모르니까 뭐. 드라마. 난 중1이었으니까 중3 누나들도 내려와서 이제. 우와. 아. 아니 그리고 일산에서 채민이 모르면 간첩이라서 많이들 붙들려 갔다면서. 몇 번은 진짜 간첩이었대. 그래서 이쪽에 오늘 이렇게 열시오? 아니 일산에 미남들이 많잖아. 일산에 아이돌도 많아. 유승호 선배님도 있고. 신동. 이도현 선배님도 신동. 너 왜 신동 빼? 신동 선배님도 그렇지. 우리 왜 신동 빼? 그럼 일산 최고의 아웃풋은 누굴까? 짱이네. 아니 저는 최고의 아웃풋이 되기 위해 노력 중이고. 아니야 너 눈빛이 뭐냐면 이 자식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야? 지금 눈빛이 이거 방송 안 되겠구나. 굳이 내 입으로 얘기해야 돼. 굳이 내 입것들이. 연기자 그럼 용기도 있어야지. 나야? 그래. 아 그래. 그럼 멋있지. 용기 내야 돼. 아이고야. 다른 친구. Friday.